1997년 1월 8일 아침, 한창 러시아어를 이루던 시각, 미국 마이애미에서 지폐를 운송하는 차가 다리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차에 있던 달러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자 길 가던 사람들이나 주민, 승객 할 것 없이 모두 도로로 달려나와 달러를 줍느라 난리였습니다. 55만 달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는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은행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경찰 측은 전날 사고 차량에서 주운 돈을 반납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하겠다는 특별령을 반부했습니다. 그 결과 단 두 명만이 경찰에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6살 백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로서 그녀가 반납한 돈은 동전까지 합해서 총 19.38달러였습니다. 왜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시급 5달러를 받는 평범한 탐의원인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100마디 말을 들려주는 것보다 하나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에게 성품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칠 수 없으며 부모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러시아 교육자인 비고스키는 부모의 솔선수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지도했다고 해서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매 순간, 심지어 부모가 집에 있지 않을 때도 자녀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며 즐거움과 불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웃고 어떤 책을 읽는지가 모두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솔선수범과 관련하여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 교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안철수 씨의 아버지인 안영모 씨는 지난 1963년 갓 돌이 지난 아들 안 교수를 안고 당시 부산의 판자촌인 범천동으로 갔습니다. 영양실조와 각종 고질병이 난무하던 가난한 동네의 병원을 차린 안 원장은 진료비를 시내 병원의 절반 수준으로 받으며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안 교수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안 원장은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신문배달 소년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어린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그냥 보내준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지역신문에 실렸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가장 크게 감명을 받은 사람이 아들인 안 교수였습니다. 안 교수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하거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생활을 보면서 자연스레 터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비뚤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한 까닭이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면 아이들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 올바른 생활의 태도, 미래에 대한 꿈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성품을 모방합니다. 그것은 100만 달러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인 셈이죠. 한 집안의 가부는 부모의 좋은 성품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